I'm getting chills when they tell me you're not yourself. Trying to move, but it's hard. I'm out of breat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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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thing belongs to you in life. Oh, the picture of you cuts like a knife. Whatever they call us, whatever they'll do, they're running in circles.이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곰탕집이에요. 제가 여기 국밥집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장작불로 하는 그 곰탕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지금 포장을 해서 얼른 나오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작불 곰탕을 사왔어요. 근데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씩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깃밥도 팔지 않는다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지금 뭐 근처에 계속 먹을 게 국밥집이 안 나와서 곰탕을 사오긴 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곰탕이에요. 캠핑장 가가지고 밥을 얼른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목적지 캠핑 사이다 도착을 했습니다. 가서 일단 체크인 먼저 하고 올게요. 보리야. 보리. 뭐 하고 있어? 어? 낯설어? 응? 아, 여기가 보니까는 눈이 오긴 했는데 제설 작업은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있는 사이트는 이렇게 텐트 치는 자리만 해주신다고 해요. 제설 작업을. 캠핑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차박 텐트를 한다고 해서 이곳으로 왔고요. 그래도 조금 강의 뷰가 요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바로 정면은 아닌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발 안 시려? 가자 이제 보리, 이리 와. 지금 해가 질 때가 돼서 조금 어두워졌어요. 꽝꽝 얼었을 때는 여기서 썰매 타기도 했었대요. 물이 많이 녹아 있어서 썰매는 못 탈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텐트 피칭 해보겠습니다. 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돌 좀 치우고. 왜 돌이 있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팩으로는 팩다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아이두젠 에이트 텐트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아, 됐다. 여기다가 곰탕을 넣어가지고 일단 정리하는 동안 난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끓겠죠? 여기 뚜껑도 있습니다. 곰탕이 근데 묵 같아요. 이거 먹고 괜찮은 거 맞죠? 아, 고기가 있긴 있네요. 아,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거는 닫고 내부를 정리할게요.
시간을 데워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햇반도 잘못 찢어가지고 다 이렇게 찢어놔가지고 밥이 잘 데워졌을진 모르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여기 500와트짜리 툴콘 하나를 틀었어요. 급하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또 온 거랑 해서 국에다 밥을 한번 말아 먹으려고 합니다. 아, 고기 막혀가지고 못 왔어. 이리와, 옳지, 옳고. 이제서야 텐트 밖에 풍경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난로 위에다가 곰탕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조금 있다가 줄 북어 삼계죽도 지금 같이 데우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전기 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나와줄래 보리? 보리도 추우니까 여기 데워주면 매트로 내려오죠. 이거는 북어 삼계죽이라는 거예요. 또 얘도 따뜻하게 몸 녹여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올까? 이렇게 소금이 없어서 김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아야 되니까 여기다 넣고. 맛있긴 한데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김치를 그냥 아예 다 넣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김치 맛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 추워요. 일단 밥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해도 저물고 너무 추워가지고 이거를 한번 쳐볼게요. 일단 밥을 말아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까 더워가지고 지금 몸이 따뜻해지니까 역시 그래서 겨울에는 국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두 그릇 다 비었어요, 곰탕. 보리 조금 주긴 했는데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안 줄 수가 없어요. 산책하러 나왔어요. 뭐가 있어? 소리가 막 들려? 아, 자동차들이 저 반대편에도 가는구나. 아, 신났어요 지금. 와, 밤에 보니까 눈이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뚜껑을 닫고 싶은데 아까 곰탕을 끓여먹다가 뚜껑이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닫아볼까? 반대로 닫아볼까? 그럼 반대로 펴지려나? 된장 대신에 쌈장을 한번 넣고 끓여보겠습니다. 맛있어져라. 비주얼이. 다 잠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은가? 오랫동안 끓여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 넘게? 엄마는 치자 대신 잘 말린 소금을 썼어. 나와. 지금 저번에 랜턴 고장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크레모와 이거 주문한 거 도착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밝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더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고 이거는 리뷰 한번 해볼게요. 진짜 컵을 안 가져왔다고? 그릇이랑? 충격적이야. 보쌈은 어떻게 먹지? 알배기 배추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도마 있다. 도마가 다행히 있어요. 이걸 접시 대신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안에가 깨끗해서 굳이 닦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겉에 거를 다 떼고 안에 것만 먹는 건가? 되게 맛없게 익어가고 있어요. 놀래라. 근데 고기가 팽창을 하나? 신기한데요? 고기가 익으면 팽창을 하나 봐요. 수축하는 거 아닌가? 뜨거워. 보쌈 고기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잘 익질 않아서 반으로 좀 잘라 볼 거예요. 엄청 다 익었는데? 보리가 난리가 났는데. 커피를 넣으면은 잡내가 없어진다고 해서 봤는데 라떼밖에 없어요. 라떼 넣어도 되나? 안에 다 이렇게 프림이랑 섞여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이거야 먹지. 야! 제발 들어와 있어. 아니, 몰라가지고. 일단 한 덩이만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보쌈입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잠깐만. 우와! 다 익었어요. 보쌈입니다. 여기 배추쌈이랑 쌈장이랑 해서 먹어볼게요. 김치를 가져오긴 했는데 아까 거의 다 먹어가지고 오늘 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걸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병째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별미인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거든요? 사실 요리가
맛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밤새 눈이 조금씩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차에도 그렇고 눈이 이렇게 눈이 온 건지 아니면 원래 왔던 눈이 좀 바람에 흩날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오니까는 살짝 이렇게 눈꽃이 날리고 있더라고요. 밤에 눈이 조금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음날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 못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박아 볼게요. 이거 지금 해머로 박다가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는 쪼개져가지고 버려야 될 것 같아요.